저 지금 버섯 모자 뜨고 있어요. 오도도 사이즈. 제가 거기에 전시했을 때 바바라님 아시는 분이 이거를 사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드 표시를 해놨는데 로저돌 작가님이 오셔서 그걸 사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급하게 물어보고, 왜냐면 저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죠. 로저돌 작가님한테 팔고 싶었던 거죠. 근데 또 흔쾌히 그분한테 먼저 파셔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갖고 그 자리에서 로저돌 작가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지금 바로 이어서 네, 은영님 걸 뜨고 있죠. 사실 저한테 바바라님도 주문해 주셔갖고 바바라님 것도 써야 돼요. 버섯 모자가 사실 제가 그렇게 싸게 가격을 붙인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드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그렇게 가격 책정을 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비싸게 붙였다고 해서 그거를 파는 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다시 떠야 되기 때문에 뜨는 게 힘들어서.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 플레이앤파티 행사에 가서 거의 오픈하자마자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시했었던 옷들 중에서 가격도 가장 비싸고 뜨기에도 제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옷들? 그러니까 호박버섯 모자 노란색하고 빨간색 그거랑 버섯 니트 그거를 바로 오셔서 사가시면서 저보고 이 양말은 안 팔아? 그래서 미안해, 양말은 뜨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럼 이 나무늘보 옷은 안 팔아? 그것도 너무 오래 걸려서 가격 책정을 하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 너무 이해한다고, 알고 보니까 그분도 뜨개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뜨개를 해서 너무 이해한다고, 진짜 오래 걸릴 것 같다고. 그분은 뜨개 하시는 분이시라서 그랬는지 정말 제 부스에 오셔서 제가 가장 팔기 싫었던, 저건 정말 다시 뜨기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런 옷들만 골라서 사가셨죠. 나중에 다시 오셔서 예전에도 제 옷을 사가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자기 블라이즈 사이즈 여우니트 세트가 있다고 그러시면서 거기 분홍색하고 파란색 세트 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사가셨어요. 거의 그분이 싹쓸이 했죠. 그리고 좀 뜨기 힘들고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만 거의 다 나갔죠. 관람객 수가 적었던 것 치고는 사실 판매된 수나 금액으로 보자면 이번이 저는 제일 잘 팔렸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행사에 참여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판매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잘 모르실 때는 그때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분들 생각엔 저는 나름 그때는 진짜 싸게 가격을 붙여놨었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인형 뜨개가 왜 이렇게 비싸?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건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알아보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네, 지금은 크게 뭐 그냥 거기 앞에 앉아서 저는 손님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좀 아시잖아요. 그 아이기도 하고 어색하고 좀 부끄럽고 그런 게 있어서 그냥 네, 뜨개 하면서 그냥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뭔가를 물어봐 주시거나 하면 대답은 해드리는데, 네, 제가 먼저 나서서 막 이렇게 말을 잘하는 시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의 캐주얼 톡, 가볍게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게 저는 좀,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어색하고 그래서 잘 못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한국말로는 왜 이렇게 떠드냐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앉아서만. 제 책상에서만 말을 많이 하죠. 실제로 만나봤더니 말을 많이 한다고요? 네, 그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좀 어색하거나 물론 재밌거나 이래도 말을 많이 하는데 보통은 어색해서 말을 많이 하죠. 집에서는 말을 잘 안 하는 이유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서? 네, 집에서 있을 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집에선 잘 말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제가 좀 불편해서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그게 가장 편한 상태거든요. 제가 말을 할 필요 없는 상태? 네, 그래서 행사 잘 마쳤어요. 그리고 진짜 워낙 프라하가 저 진짜 프라하에 가보기 전에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없었어요. 네, 그런 유명 관광지 대도시들에서 그렇게 기대하는 건 없어서 이제는 별로 뭐 예쁜 풍경 뭐 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겠구나 그냥 그 정도의 기대뿐이지 그 이상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프라하를 도착을 해서 저희가 탄 비행기에서 내려서 셔틀버스 같은 거를 타고 이제 그 공항 문 앞까지 이동을 해서 공항 안으로 이제 걸어 들어갈 때
그 앞에 웰컴 투 프라하 이렇게 말로도 써 있었겠죠? 뭐 웰컴 투 프라하 이렇게 써 있는데 바로 그 밑에 영어 밑에 한국말로 프라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써진 걸 봤어요. 제가 사진은 못 찍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체코말, 영어, 그리고 한국어 이렇게 세 개만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프라하에 있을 때도 한국 관광객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아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와서 저렇게 써져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모르겠어요. 되게 그거에서부터 뭔가 프라하가 한국에 대한 호감이 많은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네 인형 행사 다니면서 다녔던 도시들 중에 가장 사람들이 친절했다? 그 한마디 한마디 눈길 한번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아시아인으로서는 흔치 않은 경험이죠. 보통은 무시하거나 뭐 나쁜 경험도 진짜 많았거든요. 굉장히 무시하는 듯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경험도 많았는데 네 이번에는 아마 스토리엔가 거기에서도 썼었던 것 같은데 구시가지를 돌아다니다가 너무 더워서 프라하 수복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 아가씨가 진짜 젊은 되게 젊은 아가씨였는데 스타벅스에서는 음료를 주문하면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료가 나왔을 때 그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유리라고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유리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 할 때는 YURI 이렇게 쓰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알발음을 굴려서 유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유리 그리고 YURI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아 유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음료가 나왔는데 거기에 한국말로 한국어로 유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그 우리 음료 주문받았던 그 아가씨한테 가서 이거 네가 쓴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쓴 게 맞다고 어떻게 한글을 쓸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한글을 좀 배웠었다고 그러길래 이제 바로 느낌이 와서 제가 너 혹시 K-POP 팬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다고 자기 스트레이키즈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왜냐면 저희 햇살이가 또 스트레이키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햇살이가 바로 하루 전인가 걔네들 컴백했다고 막 난리치고 엄마 빨리 이 뮤직비디오 보라고 그러고 막 엄마 이거 봤어?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는 척을 하면서 답을 해줬죠. 아 맞아 스트레이키즈 걔네 컴백했잖아.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맞아 어제 컴백했어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딸이 있는데 내 딸도 스트레이키즈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좀 있다가 저희한테 스타벅스 이렇게 봉지를 두 개를 갖다 주면서 선물 주고 싶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크루아상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내 딸 같은 아이한테 스타벅스 크루아상을 얻어먹었어요. 내가 뭘 사줘야 하는 그 나이인데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진짜 저 아가씨한테 뭐라도 주고 싶은데 뭘 가지고 온 게 없어서 진짜 바바라님하고 막 얘기하면서 세상에 이래서 공항에서 한글 써져 있는 작은 기념품 같은 거라도 하나 사오고 한글 써진 마이쮸라도 사올 걸 진짜 뭘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더라고요. 아 16살이 됐을 때 이미 그 일할 수 있는 카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알바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저희 큰딸하고 나이가 같았는지도 모르죠. 혹은 아무튼 19, 20 막 이렇게 되는 진짜 젊은 아가씨였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그런 저한테 보여주는 예전 같으면 보통은 이렇게 되게 무미건조하게 대답하면서 이렇게 저희를 쳐다볼 때도 약간 옆으로 훌끔 이렇게 힐끗 이렇게만 봤지 이런 호의적인 태도를 전 진짜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전 너무 놀랐어요. 게다가 바바라님이 저 만나서 같이 프라하 행사 가겠다고 오셨는데 제가 벨기에에서 당했던 그런 기분 나쁜 경험을 당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도 했었거든요. 벨기에가 좀 근데 인종차별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벨기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프랑스 갔을 때도 그렇고 독일은 함부르크 갔었을 때는 특별히 사람들이 저한테 저를 막 멸시하거나 혐오하는 눈길로 바라보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굉장히 그냥 무시 네, 없는 사람 취급처럼. 네,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네, 친절한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유럽에서 별로. 근데 한 몇 년 사이에 K-POP, K-드라마 영향이 정말 큰 건지 네,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진짜 피부로 한국에서 영국으로 돌아갈 때 그런 기대를 살짝 하긴 했었어요. 아,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아이들한테 호의적인 태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이렇게 막 무시하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당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여름이 학교에 친구 아이들도 K-POP 좋아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서 여름이한테 와서 이 노래 불러봐라, 저 노래 불러봐라, 누구 아느냐 막 이러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이가 도시락을 싸서 다녀요. 아침마다. 근데 뭐 한 반 정도는 사이먼이 자기 도시락 싸면서 여름이 샌드위치 싸주는데 한 반 정도는 여름이가 엄마나 그 보온 도시락에 밥하고 반찬하고 싸가고 싶다고 하면 일어나서 이제 뭐 네, 스팸도 굽고요. 계란말이도 하고요. 무말랭이 같은 거 이렇게 싸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친구 애들이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그러더니만 맛있다고 그랬대요. 무말랭이가. 그래서 네 그런 변화들을 느끼죠.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숙소 근처에 있는 슈퍼에 가서 이제 저희가 물을 사려고. 근데 저는 저기 정국이가 사랑하는 티젠 콤부차 거의 중독 수준이거든요. 특히 티젠 콤부차 중에서도 파인애플 아우 아주 사랑합니다. 그걸 이제 타 먹으려고 스파클링 워터를 사고 싶었는데 물 코너에 가서 봤는데 거기에 스파클링 워터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체코말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님으로 들어왔던 어떤 지나가는 남자를 붙잡고 미안한데 내가 스파클링 워터를 찾고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래갖고 스파클링 워터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 가서 먹을 주전부리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사자 이래서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그 아가씨가 저희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거기 그 슈퍼에서 일을 하는 아가씨가. 그 아가씨도 제 생각에 한 뭐 20살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몰라 내가 스스로 긴장해서 그런지 제가 바바라님한테 우리 너무 고르는 거 오래 걸려서 저 아가씨 째려버린 것 같아. 우리 빨리 고르자 이러면서 얼른 후다닥 골라서 이제 앞에다 내놓으니까 그 아가씨가 그 비닐봉지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무거우니까 둘이 나눠서 담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미안한데 비닐봉지 두 개 주면 안 되냐고 나눠 담게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그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태도도 이렇게 뭐 웃으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깨 으쓱하면서 그래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 약간 저 아가씨 얘네 이 아줌마들 짜증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해서 살짝 긴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아갖고 나가려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 아가씨가 안녕히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놀라고 어머 근데 정말 그 별거 아닌 근데 저한테 진짜 큰 거였어요. 그게 정말 프라하에서 만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내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프라하가 기억에 남고 여러분이 프라하에 나 여행을 하신다면 네 저는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 아마 좋은 기분으로 그렇잖아요. 유럽 여행 가서 다 좋게 좋은 경험만 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거든요. 가끔은 진짜 네 기분 상하는 경험도 많죠. 저도 영국 이번에 돌아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마켓하버로라는 동네에 중국 딤섬 파는 가게가 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길에서 어떤 청년들이 차 안에서 네 저를 보고 막 그 중국인 흉내낼 때 하는 막 말 있잖아요. 뭐 샹샹숑샹 막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렇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냥 그러려니 했죠. 어떡하겠어요. 무식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번에 프라하를 갔을 때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호의적인 태도를 보낸 거. 아가씨 때는 아가씨였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이 보내는 추파 같은 그런 호의는 받아본 적이 있지만 네 이렇게 여행자로서의 호의는 특히 이제 유럽에서 진짜 네 너무 좋아서 바바라님하고 그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진짜 너무 좋았다고 프라하가. 적극 추천드려요. 정말 좋았어요. 다음번 행사 장소는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알론조한테 살짝 귀뜸으로 듣기는 했어요. 네 저한테는 멀고 여러분에게는 가까운 장소. 근데 알론조가 행사 끝나고 나서 저한테 DM을 보냈더라고요. 알론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음 행사 장소는 한국에서 하는 게 어때? 라는 추천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적극 추천한다. 아마 많은 밴드들도 한국에 여행 오기를 바랄 것 같고 네 이런 그 호의적인 태도라면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고 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 오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바로 그렇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론조도 한국에서 블라이스콘 행사? 저는 적극 추천이죠. 겸사겸사 저도 한국 놀러 가게 네 한국 놀러 가고 싶어요.